네,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11년 4월학평 가형 28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0이고 6인치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네 모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내겠대요. 정사각형이에요. 얘가 X면 얘도 지금 X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.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 다 잘라내서 지금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었을 때이 상자의 부피의 최댓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. 우리 최대치수 문제는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거. 변수를 하나를 설정해두고요. 그 변수에 대한 함수식을 세팅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. Vx를 구해줄 거예요. 그러면 얘가 지금 X가 날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윗변의 길이는 결국에는 12-2x가 되겠다. 라는 거알 수가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돼요? 얘는 xx 날아가는 건데 전체 6에서 날아가는 거니까 6-2x가 되겠구나.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된다? 얘를 지금 세운 거잖아. 그쵸? 그러니까 얘는 높이는 지금 x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끝났니? 그럼 부피는 얼마다? 얘는 x 곱하기 12-2x 곱하기. 그 다음에 6-2x가 되겠구나.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거 좀 공통인 거 빼주면은 2 빼주고 2 빼줄 수가 있죠. 그러면 4x에다가 6-x에 3-x 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질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최대치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x의 범위가 등장을 해야 된다. 빠먹으시면 안 돼요. 꼭 체크해 줘야 되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? 여기서 지금 짧은 거 기준으로 보셔야겠죠. 그쵸? 이 x를 두개 합한 게 절대로 뭐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. 6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 x의 범위는 뭐가 돼야 된다? x는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. 네. 이 짧은 거에서 만족하면 당연히 긴 거에서도 절대로 0을 지금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리고 x 값은 당연히 무슨 값이어야 된다?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x의 범위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서 이 함수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최대치수 구한다라는 얘기는 주어진 구간에서의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뭐할 것이다? 미분을 할 겁니다. 네, 이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미분하기 전에 정결 좀 해보면 6, 3, 18, 그 다음에 6x, 3x, 9x 플러스 x제곱. 네, 여기에다가 x를 다 붙여지는 거니까 x 이렇게 되겠네요. 18x 그다음에 마이너스 9x 제곱, 그다음에 x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. 네, 거기다가 얘4 곱한 거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4a 18 마이너스 18x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네, 그래서 3도 앞으로 뺄 수가 있겠네요. 그러면 12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는 6x 남을 거고 3 뺐으니까 여기는 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그래서 얘가 뭐 되는 거? 0 되는 거 찾아주자. 자, 얘0 되는 거 지금 인수분해 예쁘게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일단 v 프라임 x는 이렇게 지금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함수가 될 것이고요. 그쵸? 그다음에 얘 0만 되는 값이 지금 누구다? 얘가 지금 v 프라임이죠. 근의 공식 써주면은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풀마 b제곱 마이너스 ac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쵸?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이때는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부호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의 vx이기 때문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. 그쵸? 근데 이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라고? 범위가 0부터요. 0 대충 뭐요 정도 있겠죠? 0부터 시작해서 3까지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3은 지금 요 정가운데가 지금 3일 거거든. 맞아요. 그래서 요 구간에서만 우리가 지금 최대값을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. 최대는 어디가 되겠어요? 최대는 당연히 극대의 값을 갖는 3마이너스 루트 3에서 극대이자 최대값을 갖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네,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최대값, 부피의 최대값은 V에다가 뭐를 넣은 거다? 3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한 함수값이 될 거고요. 그래서 이거 갖다 집어넣어주면요. 저기다 넣어볼게요. 4 곱하기 3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
6에서 얘 빼주면 어떻게 되죠?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. 3에다가 얘 빼주면 루트 3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. 그쵸? 그래서 요거 하차공식 써주면 9 빼기 3이 될 거니까 6, 4, 24. 최종적인 정답은 24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. 근데 문제는 걔를 m이라고 했었을 때 거기다가 또 뭐를 곱하라고 했어요? 3분의 루트 3을 곱해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겠죠. 네, 그러면 3분의 루트 3 곱해 주시면 3분의 3 예, 약분이 돼가지고 최종적인 정답은 24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